뉴스 1. 이주영 기자 등호 김대명이 아는 증과의 키스신을 언급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슬기로운 산촌생활에는 김대명을 비롯해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전미도, 신현빈 등 스리생 출연진들이 산촌에서 지내는 가운데 선배 배우 김혜숙이 깜짝 등장했다. 이날 김혜숙은 후배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스레싱 키스 장면 얘기를 꺼냈다. 극중 아들로 나왔던 유연석이 상대 배역 신현빈과 너무 자주 뽀뽀를 했다며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은 것. 김혜숙은 방송 볼 때마다 너무 뽀뽀를 하더라, 너무 심하지 않아? 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당사자인 유연석, 신현빈은 민망해하며 웃었다. 유연석은 극중 역할이 또 연애를 안 해봤던 애니까 라고 말했다. 김혜숙은 완전 빠져서 너무 좋아하더라 라고 했다. 김혜숙은 또 다른 커플을 궁금해했다. 오늘도 키스신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말에 조정석, 전미도가 맞다며 민망해했다. 이를 놓칠 세라 유연석이 거기도 장난 아니라던데? 라면서 반격에 나섰다. 그러자 조정석은 저희는 유연석, 신현빈에 비하면 정말 순수하고라며 능청스럽게 받아쳤다. 유연석은 우리도 순수하게 했다라고 발끈해 폭소를 유발했다. 이를 조용히 지켜보던 김대명이 입을 열었다. 그는 드라마 12회 되기 전까지 키스신 많이 해라, 어른, 어른들의 연애가 뭔지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극중 러브라인 아는진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었다. 뒤늦게 눈치챈 김혜숙은 우와 축하한다라며 놀라워했다. 김대명은 감사합니다라며 수줍게 웃었다. 특히 김대명은 이 키스신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어른들의 연애라고는 말했지만 그는 진짜 쑥스럽더라라고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다. 이어 키스신이 처음이라서 무슨 정신으로 찍은 건지 모르겠다라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한편 슬기로운 산촌생활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99제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산촌 우정여행을 그린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